여러분, 2부에서 다시 찾아온 백이성 강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역사 매니아 여러분, 왜 코리아는 꼬리가 아니라 꼬레아일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를 잘 확인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역사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국사책에 알려지지 않은 걸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청일전쟁의 여순대학살. 바로 뭐야? 여러분은 우금치 전투만 알고 계시잖아. 아니야. 여순대학살. 2만 명의 청나라 리순 지역에 있는 2만 명의 중국 사람들을 일본군이 죽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으로 쏴 죽인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돼? 대검을 총에 꽂고 거꾸로 들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사체의 머리를 밟고 여러분 여기 있죠? 머리를 밟고 어떻게 돼? 찔러서 죽입니다. 확인 사살. 확인 이걸 뭐라고 해? 척살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누구를 지금 여기 줄 서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줄 서 있는 사람. 이게 다 중국 피난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얘들이. 이거 죽이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리순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얼마나 그래. 이거 전부 다 죽였어. 이 사람은 뭐야? 3분의 1에 불과해요. 이 3배의 인원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이제 리수는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점령했다. 일본에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이름으로 피난 가던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세웠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뻥이지롱 이러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여기는 뭐예요? 이런 사진들은 다 뭡니까? 이런 사진들, 여러분. 이런 사진들은 다 뭐야?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신문에 보도를 합니다. 그럼 보도 자료는 반드시 배포할 때에 글도 적어야 되지만 해당 행사나 사건의 사진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 사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요, 보도자료의 언론 기사입니다. 이거를 실은 신문이 무슨 신문이에요? 요즘 좀 읽을 거리 없나? 할 때 읽을 거리를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요미우리라고 합니다. 요미우리. 여러분. 그거 있잖아. 이승엽 왼손이지. 이승엽이 그 갔던, 거기 어디야? 요미우리 자이언츠.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 장손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어떻게 돼요? 남원성 전투를 하다가 붙잡혀가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가 장손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개명을 해갖고 살아가요. 이가 장손의 후손, 그러니까 걔는 조선 사람이지, 그지? 이가 장손의 후손, 이가 정춘이의 정춘이가 지금 요미우리 신문사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역사가 우습죠? 그죠? 일본에서 요미우리 신문사라고 하는 건 이거야, 이거, 여러분. 일본에서 왜 프로팀에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가야만 슈퍼스타가 됩니다. 왜? 매일 실어주거든. 기사를 매일 내주거든. 그리고 일본 전 국민의 62%가 읽거든. 여러분. 그래, 어떻게 돼? 요미우리 자이언츠 가면 백이성 강사도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지면을 하나 얻어갖고 강의하면 그날로 일본 전체 슈퍼스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뭐야. 요미우리로 시작해서 요미우리로 끝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요미우리 신문에 뭐야. 리순,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칼 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수하려고 하고 있죠. 11월 21일부터 24일 사이. 요거 딱 끝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벌어진 게 뭐야? 우금치 전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죽일 생각까지 없었다고 일본 청일 전쟁 때 육군 총사령관 노기 마레스케라고 하는 장군이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점 상대하다 보니 여순이 너무 쉽게 점령됐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우리 병력들을 끌어들여서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 뭐야 베트콩들이 이렇게 특공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 죽인 병사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우금치 전투 이쪽으로 전해지면서 여기서도 야, 기관총으로 전부 다 죽여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리순에서도 2만 4천 명, 우금치에서도 2만 2천 명 정도가 학살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장님, 리순 대학살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가르칩니까? 전혀 안 가르칩니다. 우금치 전투만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일본 놈들이 얼마나 극악한 패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왜안 가르칩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왜 꼬리와 코레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1894년 3월 9일 날, 여러분, 1894년 3월 9일 날, 우리나라가 고종이 보낸 자객인 홍종우라는 자객이 홍종우가 김옥균을 암살합니다. 중국 샹하이에서 암살합니다. 갑신정변의 역적 김옥균을 처단한다 이러고 빵 쏘아 죽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885년 4월 청나라 리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돼? 조약을 맺습니다. 띠엔진 조약입니다. 이게 청나라 일본 양군 모두 조선반도에서 즉시 철수한다. 4개월 안에 철수를 완료한다. 청나라 일본 양국은 조선에 대해 군사 고문을 파견하지 않는다. 조선은 청일 양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한명 이상 여러 명의 군인을 초청할 수 있다. 청나라의 종주권을 없애기 위해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본은 조선에 대해 청과 동일한 파병권을 갖는다. 즉, 청나라가 하면 어떻게 돼? 일본도 파병할 수 있다. 일국의 파병 시, 한쪽이 파병할 때는 반드시 상호 통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청나라가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토가. 1894년 3월 28일, 김옥균이 암살됩니다. 이것은 부관 참시 후에, 여러분 이쪽을 보십시오. 부관 참시 후에, 자, 여러분 어떻게, 부관 참시가 뭐야? 시체를 도륙내는 걸 부관 참시. 그러면, 대역 부도. 여러분, 이게 홍종우가 직접 쓴 글이에요. 이 암살범 홍종우가 대역 부도 옥균, 이렇게 적힌 거야. 대역 부도 옥균. 제물포항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가지가 잘려갖고 여기 떡, 이러고 있지. 좀 비참한 사진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걸 그림으로 다시 그렸어. 그죠? 예, 그림 다시 그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능지처참 되잖아. 이거를 가지고 일본 이또 내각에서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돼? 이또 니가 어떻게 했길래 김옥균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김옥균이라는 인물이 원래 여러분 1800 70년대 말부터요, 84년까지 뭐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울릉도 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김옥균이. 일본 시마네현에 어부들 더 이상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김씨가 어디 김씨냐면, 신안동 김씨예요. 바로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1882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임오군란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임오군란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와갖고 진압을 하는데 임오군란에서 원래 조선 군인들이 뭐 쌀겨를 그
월급으로 밀린 월급을 타는데 어떻게 돼? 모래를 섞어가 죽어.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민비 죽여라, 뭐 민치호 죽여라, 뭐 민태호 죽여라, 뭐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공사들이 많이 죽었다고. 외세를 처단한다 이래가지고. 일본 공사, 일본 병사들이 많이 죽고, 일본 대사관이 불이 탑니다. 그 상황을 일본에서 뭐야? 아니, 너가 이거 배상해. 라고 얘기한 거야. 다 배상해. 그래, 어떻게. 너가 임마, 아까 같은 이런 그림이 있어. 사진이 있어. 증거가 있어. 이래가지고, 우리 보상해.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보상을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김옥균이.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거기 갔었어요. 갔더니만은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토 히로부미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 기숙학원 요시다 쇼잉 스쿨에서 배웠던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 다음에 뭐야, 이노우에 가오루, 아시겠습니까? 요세 명이서 김옥균하고 이렇게 탁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게? 이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말이야. 조선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조선 내에 친일파를 좀 만드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제일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 아까 그세명 중에 있잖아. 이노우에 가오루 있죠. 제가 이거, 아, 제일 잘 되는 놈 있어, 이거. 잘 털잖아, 이 새끼.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렇게. 내한테 맡겨. 내가 처리할게. 한놈 있어. 이래 된 거야. 누군데? 아, 신안동 김씨 후손인데 그 옥규이라고 그한놈 있어, 그거. 이래 된 거야. 그럼 알아서 해봐. 라고 어떻게 돼?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면 네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러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어떤 거 보여줍니까? 검술 보여줍니다. 검술. 여러분 왜 태권도 시범 이런 거 하잖아. 그럼 검술 보여. 아까 그 청일전쟁 때 육군 사령관하는 노기 마레스케라는 장군 있죠.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첫 번째 사위예요. 걔가. 여러분. 첫 사위예요. 그래서 뭐냐. 그 굉장히 육군 대장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되네거든. 육군. 그런데. 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좀 강한 역할, 뭐 이렇게 센 역할이라면 이노우에 가오루는 어떤 역할이야? 아, 우린 친구 아이가 뭐 이런 술 한잔 해라 하고 막 이런 역할 있죠. 하도 잘해줘가지고 여러분 김옥균이 감동을 합니다. 얼마나 잘해줬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 뭐 우리가 또그 이모군란에서 뭐 일시적인 어떤 그런 오해는 서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뭐 이렇게 이웃 아니냐, 가까운 이웃 아니냐, 그러면서 김옥균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날이 3,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딜 가서 이노우의 공 같은 호사 대접을 받아보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기에서 사람, 남자다운 대접을 받고 갑니다. 바보같이. 아시겠어요? 속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남자다운 대접을 받고 갑니다. 아, 정말,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이 조선을 일본처럼 개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 막 화가 난다, 막.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랬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돌아가는 배에 책과, 여러분, 뭐예요? 우리 과학자들 3명을 보내 놨네. 왜, 그 기술자들 있잖아요, 과학자들. 3명을 보내 놨네. 내, 마, 우리의 육신은 서로 떨어질지언정, 이 책이 내 역할을 대신하고, 야, 마음만은 함께 할 거야, 이런 거야. 잘 털어, 이노우에 가오루 이 새끼. 하, 말하는 꼬라지 마라, 그. 그러니까, 내 김옥규이가 감동을 받아가고, 와. 그러고 돌아와가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도와달라 했는데 어떻게 돼? 이노우에 가오루하고 이토 히로부미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하고 오쿠보 도시미치하고 이 다섯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 일본의 거두 다섯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뭐 우리가 그때 작년에는 막 그래 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그렇게 뭐 갑신정변에 나서가 우리가 그 내각을 만들어가 정부를 운영할 정도에 그럴 수는 없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한꺼번에 배신해버린단 말이야. 실컷 단물 다 빨아먹고. 그래갖고 김옥규이 니가 도망 오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야. 굳이 한명더 하자면 박영효까지는 해줄게. 서재필은 안 된대. 서재필이 그래갖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조카 사위도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서재필이. 그거 궁금하시면 백이성 강사 서재필 하고 쳐보세요, 유튜브에. 그럼 강의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김옥균을 계속 보호해서 1894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가사와라 제도, 저 남태평양에도 갔다가 삿포로에도 갔다가 동경에도 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 상하이까지 갔어요, 김옥균이. 그렇게 됐는데 상하이까지 따라가갖고 홍종우가 권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되게, 그러니 이 또 내각으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김옥균을 하나 보호를 못했어? 라는 말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을 보고, 이런 죽음을 보고, 박영효는 바로 철종의 사위이기도 했던 박영효는 어떻게 돼? 더욱더 숨었을 거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어떻게 되노? 친일파로 써달라고 더 숨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박영효가 그 뒤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어떻게 돼? 박중양이라는 애는 더 완벽한 친일파가 돼버려요. 민영휘도 그렇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선 천지에, 일본 천지에 이 사진이 가장 야만적인 조선의 모습이라는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도 어떻게 돼? 능지처참 이토 내각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어떻게 돼? 너가 다 5월 3일을 기점으로, 5월 10일을 기점으로 다 물러나라. 내각 총사퇴해라. 그리고 어떻게 돼? 이토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아까 그 얘기했던 육군계 있잖아.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토 히로부미가 양자잖아요, 여러분. 양자라고 맨날 놀리고 막 이랬거든. 밥 먹다가 한숟 이쪽이 좀 흘리고 옷에 묻을 수도 있잖아. 그걸 보면 어떻게 돼? 아, 저 양자 새끼 천박해갖고 말이야.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토 히로부미를 구박하는 것을 보고 요거를 어린 소녀로 바꿔서 여러분 어떻게 돼? 양자인 어떤 소녀를 미국 소녀로 설정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야마가타 아리토모 같은 귀족 소녀가 이 뭐야 양자로 들어온 고아원 출신 소녀를 괴롭히는 설정을 한 게 여러분 뭐예요? 이라가시 유미코라는 일본 작가가 지은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작품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있잖아 그거. 캔디가 뭐야? 원래 이름이 캔디스 화이트잖아. 시카고에 있는 아드레이 엘로이 가문인가 아드레아 가문인가 거기로 예 들어오죠. 거기에 들어오니까 이라이자라는 그 여자애가 막 괴롭히잖아요. 그 스토리를 가져온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황토현 전투와 황용현 전투에서 연속으로 연패가 여기 전남 장성이죠. 예, 연패해갖고 조선 왕실은 어떻게 아산만으로 청나라를 인천으로 일본을 각각 불러들여. 자 보십시오. 이 또로서는 청나라가 5월 5일에 들어왔는데 5월 1일부터 결정됐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각들에게 어떻게 돼? 야, 내가 조선으로 파병할게. 야마가타 아리토모, 니 빨리 노기 마레스케 니 사위 시키갖고 어떻게 됩니까? 조선으로 파병 가라. 잘 됐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 경복궁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기마레스케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명의 일본 장군이 뭐 시즈아다케인가 뭔가 걔가 갔는데 시즈아다케의 딸이 낳은 시즈아다케의 딸이 낳은 애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베 신조란 말이야. 경복궁의 고종 왕제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놈이 바로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아니 외할아버지의 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저가 아버지란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참 속이 상해서. 그래야 풍도해전 그날 그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또 내가 그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도왔지. 아직 하늘이 도왔지. 내가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야마가타 아리토모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되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이토 내각의 불신임 해산 위기를 타게 히로시마. 여러분 히로시마의 뭐야? 모든 것은 천황의 직속으로 한다. 전쟁에 관한 모든 건 1894년 5월 11일 날 히로시마의 대본령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지워져요?
1945년 8월 14일에 없어집니다. 대본령이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 솔직히 말하면 전봉준 장군 때문에 생겼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갑오 농민전쟁을 몰라도 됩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돈 벌고 인생의 신중년으로서 제2의 창업을 하는데 하등에 쓸데없는 쓰레기 조각 같은 건가요? 역사 공부라는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되면 일본은 5월 8일 그래서 전봉준이 황급히 어떻게 됩니까? 관군하고 전주 화약을 맺어요. 왜? 물러나가라고. 외세가 들어왔다. 안 된다. 농민군 진압했으니 외국군은 나가라 했는데 어떻게 돼? 일본군이 이 말을 듣겠어요? 아이고, 이 곧바로 경복궁으로 진격합니다. 경복궁 범궐 이후 아산만 풍도해서 바로 청나라 해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청일전쟁 본격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제일 먼저 떨어뜨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 참. 그런 거 보면 전남 장성이라는 게 참 역사적인 고장이에요. 그죠? 예. 참 역사적인 고장이야. 1894년 엄청났던 거예요. 전주 화약의 12개조, 폐정개혁 12개조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전주 화약. 도인과 정부와의 사이, 도인은 뭐야? 도인. 동학교도. 이 말입니다. 동학교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부에서 뭐라고 해서 동학 행패 부리는 첩자 이래가지고 동비 이렇게 불렀거든. 그래서 뭐냐? 도인이라고 바꾼 거예요. 도인과 정부와의 사이에는 숙형, 묵은 혐오를 청산하고 서정을 협력해라. 좋은 정치를 협력해라.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사득해 일일이 엄증할 것. 횡포한 부호배를 엄징해라. 불량한 유린과 양반배는 못된 버릇을 징계해라. 노비문서는 싹 다 불태워버려라. 이게 전봉준과 최시형 동학교도의 최대 숙원이었죠.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다. 하루를 살다가도. 그죠? 예. 일반 칠반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머리에 쓰는 평양립을 벗게 해라. 왜? 백정인지 이제 모르게 해라. 왜냐면 이대 교조가 백정이야.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거. 이거 여성인권의 향상이죠.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마라. 아시겠어요? 한 번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세금도 많이 거둘 뿐더러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막 이러는 거야.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이런 거 있잖아. 지연, 학연, 뭐 혈연 이런 거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해라. 고루고루. 블랙리스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 기생충 감독도 블랙리스트였고 오징어 게임 감독도 블랙리스트였다. 안 그렇습니까? 외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해라. 폐정개혁 12초에 나왔죠?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해라.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이다. 대지주 없애라 이거죠. 자, 외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896년 3월 19일, 3월 9일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서 애기 접주, 여러분, 애기 접주. 자, 고부봉기에서 전봉준이 뭐라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고부봉기에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가?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의 낫과 쟁기 곡괭이로 어떻게 관군들의 화승총을 이길 것인가? 우리는 가서 모두 싸우다 죽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손들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손들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로 계속 살래? 아니면 동학이 되어서 어디 어디 접주라는 이름이 되어 사람답게 살다가 하루를 살다가도 죽을래? 우리만 접주가 아니여. 동학 개벽 세상에서는 저 경복궁에 있는 임금님도 뭐야? 경복궁 접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을래?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긴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황해도 안악군 접주 김창수, 바로 백범 김구입니다. 여기 뭐라 했어? 외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거. 엄징이 뭐야? 죽이라는 거예요. 외놈이 나쁜 놈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무슨 외놈하고 여러분 뭐 소통해갖고 일어난 게 동학농민군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져서. 그래 어떻게 돼? 칼을 차고 짧은 머리에 와가지고 있으면 그게 외놈하고 간통하는 놈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통이라는 게 꼭 부정행위라야 간통이 아니고요. 은밀히 간첩으로 통하는 자, 간첩으로 통하는 게 뭐야? 간통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황해도 안악, 요 위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기 동학에 그거잖아요. 여기, 황해도 안악이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요게 안악입니다. 여러분. 안악포구의 치하포 포구에서 벌어졌던 백범 김구가 갑오 농민전쟁의 동학 접주로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동학군 지방 안악군 대장으로서 어떻게 돼? 외와 간통하는 자를 엄징한 거는 정당한 전쟁 행위이지 국밥이 늦게 나와갖고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 이렇게 요런 거 집강소설지 여러분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세금을 내라 했는데 전봉준의 저거 아버지 전창혁이가 조병가비한테 도저히 나는 이렇게 줄 수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그래서 저 조병가비가 저놈을 때려 죽여라 해가지고 곤장 서른 대를 때렸더니 죽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인 이 조병가비를 처단하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고부에서 어떻게 돼? 세금을 계속 내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막고 농사 짓는 사람이 물을 못 쓰면 어떻게 돼? 물을 막고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돼? 한 번 기를 때마다 세금을 무겁게 내라 하니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조병가비를 부시고 어떻게 돼? 그 물도 부쌌다 이 말이야. 그죠? 아니 그런 얘기는 교과서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뭐 때문에 설명하고 자빠졌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교과서 보면 다 나오고 그거 뭐 누가 몰라.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알지. 안 그렇습니까? 제 입에서 지금 하는 말 중에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치아포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주 화약, 화약이 무슨 여러분 폭발하는 화약이 아니고요. 피스 트리티, 평화를 위한 조약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아까 고함이 영노 선생 1부에서 나왔던 것도 내 그림을 평화라고 짓자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바랬던 건 평화거든요. 동학 농민군이 바랬던 건. 청일전쟁을 본격화합니다. 가장 흉흉한 1894년. 그 다음 해에 1895년 을미의변과 어떻게 됩니까? 그 명성황후가 돌아가시는 을미사변이 되면서 어때요? 이런 거를 다 뭐라 그래요? 을사년스럽다고 말해요. 을시년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을시년스럽다고 얘기하죠. 1894년하고 1895년, 1896년 이런 데는요. 우리 민족 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흉흉했던 때입니다. 아시겠죠? 응? 이해가 되시죠? 1980년 5월 18일 날에서 5월 23일까지 벌어졌던 광주민주화 항쟁에서 광주 시민군들에게 광주 시민에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에게 총을 발사하고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하고 여러분 했던 사람들 댕기면서 막 때려 패고 했던 그 사람들은 외국 군대였습니까? 우리나라 군대였습니까? 우리나라 군대죠.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을 총뿌리를 돌려가 쏘았잖아요.
1960년 4월 19일 날부터,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26일 정도까지 벌어졌던,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4.19 민주화 혁명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부모 형제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말라고 소송 초등학교 애들한테까지 갔는데, 그 애들이 물러나자마자 바로 총을 또다시 쏘았던 그 경찰들은 외국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이었죠. 그죠?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모두 싸우러 나갔을까? 지금 제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때 데모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항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어떻게 돼요? 싸우러 안 나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나가가지고 개죽음 당하고 유족들 고생하고 나라는 어려워지고 뭐하러 나가? 그냥 조금 순응하고 살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주변에. 여러분. 다 조선이 못 나고 대한민국이 못 나서 그런 건데 뭐하러 나가가고 그렇게 목숨을 버려요. 아, 진짜 있다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진짜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모두 나갔을까? 그들을 쏜 건 우금치 전투에서, 지금 이게 우금치 전투거든요. 우금치 전투의 기록화에서 쏜 것은 일본군이 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본군은 리순에 다 가 있었어요. 그때. 리순에 다 가 있었고 일본군이 아니고 뭐야? 조선군이었어. 동학과 일본군은 딱 요만큼 참여했어요. 요만큼. 요거 들고 조선 관군이다 요거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래서 그냥 하라고 해. 없었으니까요. 몰랐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맞아 죽은 것이 어리석은 거고 이렇게 쏜 놈은 어차피 센 놈이니까 비판 안 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개 같은 역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처럼 살다가 죽고 싶어서 19세기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겠나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사람들을 여러분 그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하고 네이버 일베 세력들이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라고 얘기하죠. 5.18 광주민주화 항쟁에서 돌아가신 시민군들도 보면 뭐라 해요? 빨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해도 잡혀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말해도 손해가 없으니까요. 제가 광주민주화 항쟁, 백이성 강사의 광주민주화 항쟁 저 강의가 있거든.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어.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댓글도 달리지만 악플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막. 백이성 이놈의 자식아, 네가 빨갱이를 옹호하니까 좋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빨갱입니까? 예? 그냥 조선의 모든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야들이 괜히 권력을 잡을 목적으로 괜히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뭐 아까 여러분 제가 물타아 사상 얘기했잖아요. 애 때리지 말라고. 여러분 뭐 사랑의 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 다 뭐야, 하눌림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조선 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이란다. 동학이 아니어도 조선 유학에 벌써 다 선비들이 물타 사상을 말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말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동학도 몰락한 양반들, 여러분, 전봉준도 몰락한 양반이에요. 몰락한 양반들이 했기 때문에 동학도 어떻게 돼? 마치 몰락한 양반들이 그 집회에 와서 듣고 가서 지가 생각한 것처럼 적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서로 강의 막 뺏기고 이러잖아, 유튜브에서도. 인터넷에, 유튜브에 유명 역사 강사가 내 강의 하면 그대로 뺏기갖고 지 강의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래부터 자기가 알았던 것처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강사예요, 그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강의가 유튜브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그 강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좀 찔리겠다, 그죠? 과장님, 그죠? 예. 와, 씨. 그죠? 설마 저 실명 공개하면 안 되는데, 씨. 부끄러운데, 씨. 이렇게 될까요, 그죠? 반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요세 글자 뭐예요? 보국 안민입니다. 보국 안민. 나라에 보답하고, 나라를 보하고, 일으켜 세우고. 이거를 번역하면요, 서포트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서포트, 나라를 서포트하고, 백성을 안정화시킨다. 보국 안민, 백성을 잘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동학 운동이 가져온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학이 이렇게 일어서니까, 양반들의 여성들이 좀 보면 깨끗하게 씻고 뭐 이렇게 좀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신분상에 아무 그게 없다는데 이래갖고 여러분, 그 양반집의 처자들하고 과부들을 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보쌈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녹두꽃에서 잘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돼? 그집 처자가 되게 아름다워서 그집 노비가 거짓으로 저 양반이 그 사람의 오빠이거나 그 사람의 부모의 아버지인 양반을 거짓으로 동학의 집강소에다가 거짓으로 고변을 해서, 고발을 해서 그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보고된 것도 한 10대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러나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빨갱이들이에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왜 나갔을까? 하루를 살더라도 적주로 살고 싶어서. 이제 더 이상 개돼지로 살기 싫어서. 여러분, 브라질의 세계적인 그 민중운동가, 노동운동가, 교육 전문가가 있어요. 억압받은 자들을 위한 교육 지침서라는 페다고지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The Education for the Oppressed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황 작가 페다고지라는 책 하나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해주세요. 억눌린 자들을 위한 교육학. 그 페다고지라는 그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쓴 Under the Mango Tree라는 책이 있어요. 망고나무 그늘 아래에선가? 그는 그 책에 보면 이러고 나와요. 큰 세상을 느끼거나 본 사람은 절대로 작은 세상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기서 큰 세상은 돈이 많고 막 아파트 평수가 60평인 사람은 두번 다시 10평대에 못 산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세로 살수 없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여러분 뭐야? 민주주의,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세상 자유위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민중의 넋이 주인 되고 내가 더 이상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새똥이가 아니라 어떻게 아니면 아니라 어떻게 돼? 인내천에서 어디 접주로 살아보았던 사람은 그걸 느낀 사람은 두번 다시는 개똥이 소똥이로 못 돌아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한 번이라도 맛보았던 사람들은 다시는 독재의, 민주주의에 깨어있는 시민이었던 사람은 다시는 독재의 개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전봉준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자기가 지고 싶어 졌겠어요? 일본군의 총알바지로 다 내보냈겠어요? 여러분, 일본군이 잔인하기,
조선 관군이 잔인하게, 세상에 어떻게 자기 나라 백성을 고종 임금이 그렇게 다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 차라리 일본의 그 기시 노부스케의 저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죽지 그랬니? 이 고종 이 명복이 이놈의 새끼야. 그쵸? 예. 이 평면, 말목장터, 정읍시, 고부봉기 기념추진위원회. 야, 고부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읍이야, 정읍, 여러분. 하, 얼마나 농산물이 풍부하고, 여러분, 에? 얼마나 살기 좋은 고장입니까? 소백산 밑에. 제가 가봐서 너무 잘 알지.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민중역사학교에 다녔어요, 제가. 거기 반장이었어. 박문기 선생님이시라고, 성이 박씨야. 문기 선생님이야. 여러분, 박문기 선생이라고 제가 교장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이 있어요. 전라북도 정읍에.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자, 과장님 이 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아싸라게 이 말입니다. 이걸 표준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아싸라게를. 어? 화끈하게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그죠? 아싸라게 한번 붙어보자께. 그죠? 난 부산 사람이라서. 그,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이게 전봉준이 마지막에 했던 말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따온 게 여러분, 이준익 영화 감독이 2001년도에 만들었던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여기 황산벌 황작가 우리 하나 내주세요. 황산벌 거기에서 뭐야, 백제가 마지막 여러분 전투에 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전봉준의 연설을 그대로 합니다. 그 부분에서 했던 연설, 그거를 이준익 감독이 그대로 백제 개백장군이 하는 연설로 대치시킨 겁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백제의 아그들아, 동학의 아그들아 했겠지. 사랑하는 백제의 아구들, 왜 우리가 시방 백마를 죽여갖고 그 피를 입에다 발랐다냐, 시방. 이런다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맹세 아니요? 그죠? 죽음의 맹세. 산다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요. 이 징한 놈의 인간 시상에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사나이가 어떻게 돼? 모든 명예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여거 황산벌에서, 여거 어디? 여거 어디? 고부에서, 이 말이죠. 아싸라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개백장군이 그러죠. 아싸라게 거시기여불자 한다고. 여러분, 거시기여불자가 뭐야? 한번 붙어보자 이 말이에요. 죽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금치 전투 전에 뭐냐, 우리는 모두 다 거시기 할 것이요. 즉, 다 죽을 것이다. 우리의 곡괭이와 낫을 가지고 어떻게 저 화승총을 이기겠는가? 근데 화승총인 줄 알았지. 기관총이 나올 줄 알았나? 그러면 기관총이 뭔지도 몰랐지, 그때는. 왜? 하루를 살다가도 접주로 죽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가 아니라 어떻게 돼? 인간으로 죽자. 제발 같이 가자께. 그죠? 죽음이 두려웠을 거 아니야. 농민군들이, 어이씨, 나 죽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 그래야 뭐 어차피 세금 내다 굶어 죽으나 뭐. 그죠? 칼 맞아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야? 세금 내다 굶어 죽으면 개 돼지처럼 살다 죽는 거고. 그죠? 사람 대접 못 받고 죽는 거고, 벌레 대접 받다 죽는 거고. 어떻게 돼? 지금 저 녹두장군을 따라가 죽으면 어떻게 돼? 하루를 살다가도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다. 제폭구민, 보국안민, 광재창생, 모든 폭력으로부터 백성을 구한다. 나라를 서포트해서 백성을 태평성대를 만들어준다. 광재창생, 그 뜻을
너른 세상에 퍼뜨려서 어떻게 돼? 생명, 진정한 인간 대접을 만들어낸다. 창조한다. 이 말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봉기에서 시작되었고 황토현 전승을 통해 전국으로 파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장성이 대단한 동네라니까요. 내 말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에서 재현되는 자 보세요. 자 고창도 동학농민운동 발상지래. 여러분 완주도 동학농민운동 발상지래.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정읍도 발상지래, 장성도 발상지래. 이야, 참, 이 역사 논쟁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뭐냐, 동학농민혁명 제110호, 그리고 충청북도 보은도 여기 또 가담해요.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발상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부봉기 기념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저 여기 갔었어요. 예. 자, 보십시오. 3월 20일 전봉준 손화중 봉기. 3월 25일 백산면이라는 곳이 있어. 여러분, 이 김제에서 정읍을 거쳐갖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안으로 들어갈 때 백산이라는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때 뭐야? 다 같이 흰옷을 입어서 죽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야? 앉으면 죽산이고 서면 백산이라 그랬어요. 죽자가 대나무 죽자거든요. 그래 여기 백산이라는 이 지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니까 이 백의를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월 25일 자 이래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4월 7일 황토현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황용천 전투에서 또 이깁니다. 이 두 번을 이렇게 이기니 조선 관군이 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월 27일 날 전주성으로 무혈 입성합니다. 금구에서 또 이기거든. 여기 부안이 금구입니다. 금구. 그죠? 예, 옥구라고 불리는. 예, 금구. 그래서 전주성에 입성하고 그때 5월 5일하고 5월 6일에 연속으로 외세가 들어오니 청나라하고 일본이 들어오니 5월 8일 날 황급히 전주 화약 아까 그 뭐냐 패전개혁 12조를 맺습니다. 전주화약을 맺는까지가 어떻게 돼? 동학농민군 1차 봉기의 그것이 되겠습니다. 대맥이 되겠습니다. 장성, 정읍, 전주 여기가 다 뭐예요? 예, 격전지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 아주 익숙한 동네가 나오죠. 나주에도 내려갔었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이게 지금 좀 안 유명한 동네는 여기 무장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아마 여기가 무장리지 싶은데 무장이 고향이신 분께 뭐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무장이 고향인데요 뭐 이러시면 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오늘 끝납니다.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왜 갑자기 전봉준 얘기하다 이응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응노라는 분이 동학 우금치 전투의 마지막 이거를 이 싸우다가 총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도 여러분 반지의 제왕만 그 대단한 전투 장면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민중들의 한이 서려 있는 작업입니다. 이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이 모든 사람들 다 자세가 다르고 여러분 크기도 달라. 이렇게 만들려면 쉬운 이건 세계적인 거장이 아니면 상상도 못합니다. 독재자가 한 말. 이기 그림이가 전 세계 평론가들이 한 말. 지상 최대의 걸작이다. 여러분 피카소 여러분 스페인 프랑코 대총통의 독재 정치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능가하는 유일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피카소 하나 황 작가 잡아주세요. 피카소 그림 하나 이렇게 아 그림이란다 사진 하나 이렇게 잡아주세요. 전두환의 독재정치 박정희의 독재정치에 맞서는 고함이 영로 화백의 군상 여러분 요 그림을 하면서
어제부터 계속되었던 최시형부터 우리 전봉준까지의 모든 여러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마치고요. 내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신중년 뿌리찾기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 병자호란, 정묘호란과 이괄의 난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연결되는 이 역사적인 여러분 이 전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의 장군 바로 뭐야? 임경옵 장군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마지막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동학의 이대 교조 최시영 오늘 갑오농민전쟁의 전봉준까지 새야새야 파랑새야 그리고 그 죽창가의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뜻깊은 역사 시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유튜브의 모든 실시간 그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의 백이성 강사를 찾으시는 많은 역사 매니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